불리지 않고 바로 만드는 콩국수 레시피 알려드릴게요. 백조 200g 준비해서 물을 깨끗하게 팍팍 문질러서 세네 번 헹구어주세요. 냄비에 물 2L를 넣고 끓여주겠습니다. 콩이 끓기 시작해서 25분간 가열해주겠습니다. 수제비 반죽 레시피로 만들었습니다. 그 사이에 고명으로 올릴 오이와 토마토를 준비해주세요. 콩을 너무 오래 삶으면 안 되니까 끓기 시작해서 25분 후에 콩물은 남겨두고 건져주세요. 껍질 같은 거 벗길 필요 없고요. 믹서기에 모두 넣어서 갈아주세요. 물 500ml도 넣고 콩 끓인 물도 넣고 맛을 내주는 게 땅콩이에요. 캐슈넛도 1큰술 넣어주시고 참깨도 1큰술 넣어서 물 500ml 더 추가해서 총 1L 들어갔습니다. 갈아주세요. 근데 제가 소금을 깜빡 잊고 안 넣었는데요. 드실 때 넣으셔도 되고 저는 이렇게 갈을 때 넣어서 먹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. 전문점에서 파는 그 면 굵기는 중면이더라고요. 소면보다는 중면이 맛이 좋은 것 같아서 여러분 준비하시면은 한 4분 정도 삶아서 면을 시원하게 한 두세 번 헹궈주시는 게 좋으세요. 오늘 만든 콩국의 양은 한 5-6인분 정도 나올 거예요. 시원하게 냉장고에 뒀다가 드셔도 되고요. 얼음을 좀 띄워서 드셔도 괜찮습니다. 여러분 더운 여름 맛있는 콩국 만들어서 간편하게 국수만 끓여서 후딱 해서 드셔요. 맛있게 드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